먼저 이성웅 이사님, 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최근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대형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지금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좀 저희가 해야 될까요? 네, 대형주와 중소형주 차별화 현상이 최근에 시장이 화두인데요. 아무래도 대형주의 흐름 자체는 환율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상승도 있다 보니까 이게 1분기 실적까지는 좋겠지만은 다음 분기의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시각으로 우선 외국인 매도가 집중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환율 측면에서도 원달러 환율 자체가 상승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또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외국인 비중이 낮기도 하고 전체적인 매매 거래 대금에서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주가 강세 현상이 비교가 돼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새 정부 원년이다 보니 그러한 현상이 더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면에서 지금 외부 변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원자재 상승 같은 경우도 연결돼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이 측면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강세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시장 자체는 전일에 미국 시장에 대한 테크주 강세라든지 지표의 턴으로 인해서 금일 대형주군에서 IT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게 시장이 그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고 예단하기는 힘들고요. 시장 흐름이 바뀌는 키 자체는 외국인 매수 자체가 3거래일 기준으로 도합 한 8천억 이상 유입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때는 중소형주보다 다시 대형주의 장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의 변동이 있기 이전까지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저희는 인지를 하고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뭐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될 시에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자 리오프닝 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통주는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리오프닝 관련 주 어제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완전히 이제 완화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 주들은 꾸준히 관심권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종목별로 주가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엔터주라든지 여행주, 항공주 이런 섹터군들은 리오프닝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말씀하셨던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격 매력 있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는 꾸준히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빠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조금 위축되기는 했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3입니다. 여전히 100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쓰고자 하는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유통주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올해 백화점 1, 2월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이 양호하죠. 그래서 그동안 명품이라든지 보복 소비 중심에서 의류, IT, 뭐 가전 이런 중심으로 좀 매출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부분의 실적 개선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는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전년 동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만 개선돼도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네, 현재 위치에서 대형 유통주 좀 복합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주로는 이제 대형 유통사 중에서 신세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 그동안 가장 좋지 않았었던 게 이제 면세점 부분인데 하반기부터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2년 만에 태국의 단체 관광객이 다시 입국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해외 단체 관광객 유입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면세점 부분의 매출 완만하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 비중도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의 남성정장 매출이 3월 이후에 전년 동기에서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제 다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옷을 새로 사려는 그런 수요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류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류 매출 개선이 또 백화점 매출을 전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매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신세계 스타필드는 제페토점 지하 1층에 가상현실 매장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 메타버스 가상 환경에서 많이 구현을 하면서 백화점도 신사업에 대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2월 이후에는 뭐 크게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인데요. 그래서 올해 말부 이달 말부터는 이 박스권 상향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주가 25만 7천 원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네, 목표가는 한 29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원으로 전략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중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대형 유통주 신세계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성욱 이사님,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펄어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주 중에서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비싼 구간에 있는 펄어비스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면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4월 26일에 검은사막 M의 중국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던파 모바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게임 자체가 중국에 출시 하루 전에 이게 드랍이 된 부분이 사례가 있다 보니 지금의 그 펄어비스의 주가 자체는 검은사막 M의 중국 출시를 아직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 단계로 보입니다. 통상 그 성장주라고 하면은 가치가 그 동종 업종 내 종목이라고 해도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요. 펄어비스가 상대적으로 여타 게임주에 비해서 비싼 구간이기는 하지만은 현재 4월 26일에 게임이 출시된다고 하면은 만약 중국 내 게임 순위에서 5위권 이내에 든다고 하면 1매출이 약 80억 원 이상이 발생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증권사의 그 펄어비스 검은사막 게임에 대한 출시에 대한 컨센 자체가 1회 25억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위 내에 진입을 한다고 하면은 컨센 대비해서 3배 이상의 일별 매출 실적이 발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구간에서 그 전파 모바일처럼 하루 전에 출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그 검은사막 M의 중국 출시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단계에서 접근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주가 자체가 접근을 했을 때 4월 26일 출시 이전에 한 14만 원 이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출시 이전에도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10만 원에서 10만 2,6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8만 8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검은사막 M의 중국 출시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펄어비스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